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. 네, 오늘 우리 법무부 또 공정위 법제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새해 그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,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저거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. 그러나 이제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. 많은 그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그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. 국가도 똑같습니다.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.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. 자유, 민주주의, 또 인권,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또 공정위의 역할이겠죠. 또 법제처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그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그 부처 업무 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저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말씀하시는 거 좀 보고 우리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시죠.